카톡으로 올라나? 골프장인데 여기 자신감을 가지세요. 자신감. 자신감을 가지세요. 맞아요. 허리가 아파오는 느낌이에요. 그쵸, 허리가 아프시죠?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잘못 드셔도 수분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상체 다 내려놓은 바닥으로 쭉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. 힘으로 공을 치시는 게 절대 아니고 공은 회전력으로 공을 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. 힘을 빼고 좀 공을 치는데 저렇게 멀리 간다는 게 보세요.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경직이 딱 됐어요.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잘 되지가 않죠. 근데 힘을 툭 빼면 몸이 이렇게 유연해지면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힘을 치시면 안 돼요. 체중 항상 중앙에 혓바닥을 놓으신 상태에서 턱 가슴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이런 데서 만드신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백스윙이라고 해요. 상하체가 같이 돌 거예요. 그렇죠. 고개는 같이 따라가지고 네. 그렇죠. 이 자세. 이게 백스윙이에요. 이게 딱 백스윙이에요.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.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. 상하체 같이 도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보나요? 네, 공 보셨다가 여기까지 공 보셨다가 그리고 같이 일어나시면서 오른발을 떼주세요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상체의 일자로 쭉 펴주시고 피시 자세 마무리 동작 상태가 오른발을 떼도 될 만큼 왼발에 완전히 체중이 실어주셔야 돼요. 그렇죠. 오른발 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. 이게 풀스윙이에요. 골프스윙 쉽죠? 몸통 회전 다 하시는 거예요. 허리가 아픈데요? 가슴에 제가 손을 이렇게 얹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셔야 되잖아요. 근데 가슴은 돌아야 되는데 못 도니까 하시는 분들 손은 올라가고 골반은 못 돌아. 근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가슴 앞에 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 같이 도시면서 피니시 하실 수 있어요. 반대쪽 오른쪽 갔다가 왼쪽 오세요. 반대쪽. 그렇죠. 이거예요. 이거. 여기서 딱 어드레스 했을 때 손만 피면 어드레스. 오른쪽으로 갔어요. 손만 피면 백스윙. 제가 말씀드렸던 거. 그리고 치고 나서 손만 피면 팔로스로. 그리고 나서 골반이랑 손이 올라가면 피니시. 이게 풀스윙이에요. 풀스윙. 이거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하신 게 뭐냐면 머리 위치가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.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아주시면서 갔다가 왼쪽으로 가시는 거니까 스윙이 말씀드리면 빨래 짜듯이 쭉 꼬았다가 쭉 펴지는 거예요. 백스윙 할 때 쫙 몸통을 쫙 꼬아주셨다가 여기도 하나씩 푸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막 공을 처음에는 많이 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원리를 아시면 가장 왜 공은 여기 있는 거죠? 공이 저기로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공이 여기 있지? 페이스 너무 오픈해 있어요. 손을 너무 이렇게 피려고 하지 마세요. 엉덩이 뒤로 빼고 무릎 굽히시고 그대로 가시면서 촥 짜고 이렇게 일자입니다. 그대로 일자. 머리는 고정하셔야 돼요. 공을 보시고 왼쪽 걸만 돌면서 낮고 나서 좀 날아가는 쪽이다. 오늘 너무 빡세게 느끼신 한 번 더. 한 번 더.
필드에 이제 막 촬영차 나가는 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보기만 했죠 항상. 네, 뭐 잔디밭 이렇게 밟는 것도 좋고 보기만 하고 이제 그런 걸 직접 즐길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정말 재미 있을 것 같아요. 뭐 자연 공간도 즐기면서 네, 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항상 궁금은 했었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네, 제가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네. 그냥 이렇게 하시면 풀스윙까지 가시죠. 그쵸 감독님? 가셔도 되겠죠? 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말고 연습 꾸준히 해주세요. 그래야지 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. 오늘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출 수 있다고 이거를?